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이유로 무릎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무릎이 없지만 무릎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릎을 새로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무릎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 만약에 우리의 발목이 온전한 상태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허벅지와 발목의 신경을 연결한 후에 발목을 거꾸로 돌려서 허벅지로 접합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이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경까지 제대로 접합이 된 상태라면 발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발목은 앞으로 무릎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황당하고 신기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릎을 잃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수술 방법입니다.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무릎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목을 무릎으로 사용한다면 걷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고 할수 있는 행동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될 일이지만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